만약 짱구는 못 말려의 형님 마을 방범대가 그것에 페니와이즈를 상대로 겁먹지 않고 무찌를 수 있을까요? 짱구와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떡님 마을에 방범대를 자처하며 여러가지 활약을 해온 아이들이라 겁이 많지만 때론 용기를 내기도 하며 악당들과 맞서 싸우며 물리치는 활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페니와이즈는 만악의 강자이자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우주적 존재로 그는 아이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잡아먹어버리는데 특히 공포심이 힘의 근원이 되긴 하지만 그의 반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나 상상력, 기분 같은 감정과 행동에 대해선 약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 짱구는 못 말려의 떡님 마을 방범대가 그것에 페니와이즈를 상대로 겁먹지 않고 무찌를 수 있을까요? 떡님 마을 방범대!